네, 장두실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그 백령도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, 그 백령도에 그 백령병원의 그 산부인과가 개설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 연봉 2억 5천만 원의 의사를 구해가지고 약 3년 만에 진료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. 그 초음파 검사라든지 산전 진료가 가능하고, 그래서 그 주변에 그 대청도, 뭐 소청도 그 임신부들도 그 아주 멀리 그 인천까지 가는 그런 불편함을 덜고, 그 이제는 그 백령도에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그 기사 내용을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. 이제는 그 백령도에 그에서 애를 낳으러 육지에 까지 안 가도 돼요라고 하는 거 제목이고,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. 의료 진료 인력이 없어서 2년 8개월 동안 진료가 중단되었던 서해 최북단 그 백령도의 그 백령 병원 그 산부인과가 11일, 그러니까 어제죠, 진료를 재개했다. 진료와 출산을 위해서 그전에는 그 인천항까지 왕복 8시간씩 배를 타야 했던 그 백령도와 대청도 또 소청도 등그섬 지역 임신부들의 그 불편을 덜게 됐다. 인천시는 웅진군 백령면에 있는 인천의료원 백령병원에 전문의가 배치가 돼 이제 이날부터 어제부터 산부인과 LA 진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. 그 백령 병원은 인천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산하의 그 병원이다. 백령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앞으로 초음파 검사와 피검사 등그 산전, 그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, 분만실을 갖추고 있어서 출산도 할수 있다. 2001년 9월 문을 연그 백령병원 산부인과는 2021년 4월 진료가 중단이 되었다. 줄곧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 진료를 받으나 2021년 4월부터는 후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. 그리고 2015년에는 전문의가 온 적도 있지만은 1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하고 또 섬을 떠났다. 작년에 태어난 백령도 신생아는 27명, 모두 육지에서 태어났다. 응급 상황이어서 닥터 헬기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부분 출산 예정일 즈음 배를 타고 한 4시간가량 육지에 나와야 했다. 그리고 백령도와 대청도 또 소청도 주민 6,300여 명 가운데 여성은 약한 2,600여 명이다. 이것은 모두 분만 치약 A등급 지역이다. 60분 이내에 분만 의료 이용률이 30% 미만이거나 60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접근이 불가능한 그 인구 비율이 30% 이상인 지역에 또 해당되는 곳이다. 인천시는 백령도 산부인과 진료 중단 기간이 길어지자 백령병원 또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을 연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다. 결국 최근 뭐 전문의 그 채용에 성공했다. 이에 따라 백령병원은 전문의 그 3명과 공보의 7명을 또 갖추게 되었고,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, 또 정형외과, 신경외과, 치과내과, 산부인과 등 전부 7개 과이다.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의 산부인과 진료 재개로 백령도와 대청도, 소청도 등섬 지역 산부인과 진료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, 섬 지역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백령병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. 네.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보내준 기자는 인천에서 이현준 기자가 보내준 기사 내용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 소외된 그섬 지역이나 이런 낙후된 이런 그 시골 같은데, 그런 데는 병원이 없고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아프거나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는 멀리 도시까지 찾아가는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은, 이번 소식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.
감사합니다.